직원 집 약관 책 바꿔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까지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 맞습니다. 네. 오늘은 이제 테니스 액세서리 중에 또 그립을 좀 할 건데 예. 어떻게? 그러니까 그립에는 이제 뭐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뭐 브랜드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.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일단 가죽 그립이라는 게 있고 쿠션 그립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수입되는 라켓의 거의 95% 정도는 이런 보편적으로 보이는 쿠션 그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공을 칠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립이고 그리고 요게 오버 그립이라고 그래서 이 쿠션 그립 위에 덧 감아서 이제 땀을 흡수하거나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립이고요. 이 중에서도 이제 쿠션 그립이 이제 종류가 각 회사마다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제 손이 크신 분들이 있고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차이가 이제 그립이 좀 돌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립 자기 손에 맞게끔 이제 그립 두께를 맞춰서 이제 감으시면 됩니다. 가죽 그립은 보통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사 쓰지 않나요? 원래 본 그립이라고. 네, 가죽 그립은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라켓이 무겁거나 그 강하게 스트로크하는 하드 히터들이 사용하는 뭐 프로스텝이라든가 프리스티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투어용급 라켓들에 보면 최상급용에만 이런 이제 가죽 그립들이 감겨 있는데요. 이런 라켓들은 이런 그립들은 이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제 팔에 엘보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쿠션 그립을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요. 이제 좀 강력한 파워라든가 이제 힘을 터치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죽 그립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. 이 가죽 그립도 이제 손이 크신 분들이 있고 작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맞게끔 가죽 그립도 얇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. 좀 보편적으로 좀 두껍게 1.5mm로 나오는 그립들이 있고요. 이제 쿠션 그립은 이제 1.25에서 1.9mm, 2mm까지 이렇게 나오는 가죽 쿠션 그립들이 있는데 자기 손에 맞게끔 쿠션 그립을 얇은 거나 두꺼운 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라켓들이 4와 4분의 1인데 이 4와 4분의 1 그립을 사용하실 때 라켓을 자기가 잡는 그립 크기에서 손마디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맞는 건데요. 이 손가락 힘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두꺼운 걸 그립을 잡는 걸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손가락에 힘이 조금 없는 분들은 좀 그립을 좀 얇게 잡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힘이 없는 분들은 그립이 너무 두꺼우면 또 많이 돌 수가 있고요. 또 너무 얇아도 돌 수가 있고 또 손가락에 힘이 좋으신 분들은 또 그립이 너무 작으면 힘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두꺼운 게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러면 4와 4분의 1을 일단 구매를 하고 내가 잡았을 때 좀 얇다 싶으면 한 바퀴 더 감으라는 얘기인가요? 아니요. 그립이 그래서 두꺼운 걸 쓰라는 얘기예요. 얇은 쿠션이 있고 두꺼운 쿠션이 있는데 쿠션 그립을 두꺼운 걸 쓰시면 되고 만약에 크시다고 하신 분들은 조금 얇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두께감이 다르죠? 아니 두께감이 좀 다릅니다. 예. 고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질문이 제가 또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사서 일반 그립을 한번 감잖아요. 예.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감거든요. 얇아서. 예. 그러면은 이제 그립이 동그래지죠. 각이 없어지고. 예. 예. 그러면 각이 있어야지 이 손에 잘 걸리는데 각이 없으면 둥글둥글하니까 이게 그 힘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전 잘 아직 그 돌아가는 건 느껴지는데 네. 제가 한 번 더 감아봤을 때 전 남자분들은 한 번 더 감는 걸 좀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예 두꺼운 걸 쓰든지 약간 두껍게 쓰는 게 좋은 게 이제 공을 탄력적인 이 위핑이죠. 채찍 같은 스윙을 할 때 라켓 고유의 그 탄력을 느끼면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얇거나 그러면 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대나무로 치듯이 이게 네. 딱딱해지거든요 느낌이. 네. 그래서 힘을 빼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두껍게 써서 치면 그 고유의 탄력을 실려서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. 네. 그건 어떤가요?
그래서 이제 쿠션감이 있는 오버그립들이 있고 쿠션감이 또 없는 오버그립들도 있고요.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,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이러면은 요 이제 키모니 그립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키모니 그립, 윌슨 그립 그쵸. 요런 거를 많이 쓰는데 0.5mm고요. 그 요런 그립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손에 쫙 달라붙는 태키 그립이라고 하는데,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립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좀 그립이 많이 미끄러져요. 그래서 뭐 라켓을 놓치시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뭐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요런 드라이 그립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. 이게 뭐 투나라고 예전부터 뭐 유명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고, 뭐 도미니크 팀이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. 요건 이제 건식 그립이라고 그래가지고 땀이 나면 그립이 쫙 달라붙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립이고요. 그 땀이 많이 안 나시는 분들이 이 그립을 쓰시면 좀 뻣뻣하셔가지고 별로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땀이 없는 분들은 요런 이제 메가텍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쫙 달라붙는 그립이 있고요. 찰떡같이 쫀쫀한 그런 거죠. 예. 그리고 이제 투나텍이라고 그래서 땀이 적당히 나시는 분들이 쓰는 요런 그립들이 있고, 보편적으로는 요런 태키 그립으로 요렇게 뭐 헤드나 윌슨이나 요렇게 나오는데, 여기서 이제 좀더 쿠션감이 있는 그립들은 요런 헤드 그립 요런 게 쿠션감이 좀 있고요. 윌슨 조금 두껍다는 얘기죠. 이런 게 좀. 아, 좀 소프트한 공기층 같은 게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게 이 두께감은 똑같은 거예요. 두께감은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 있는데, 아, 요런 거는 그렇군요. 이제 보편적으로 0.5mm입니다. 다. 그러니까 쿠셔닝이 좋다는 것 자체가 좀 두툼하에 이러니까 침대처럼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. 그런 것도 아니군요. 에어 같은 그런 공기층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뭐 오버그립 중에도 이제 뭐 다양하게 이런 테키 그립이 있고 뭐 드라이 그립이 있고, 뭐 그렇지만 이제 요런 좀 특이한 요런 드라이 그립이긴 하지만 되게 땀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립이 별로 안 좋은데요.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요런 드라이 그립도 있지만, 이거는 쓰다 보면 땀이 많이 먹으면 축축해지고 그 느낌 자체가 이제 축축한데, 요거는 이제 사용하면서 그 땀이 많이 젖으면 이제 축축해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안 하면 또 금방 마릅니다. 이게 무슨 그립이죠? 소프트 그립? 예. 튜나텍인가요, 이게 또? 튜나텍 소프트 맞네요. 예. 요 소프트 택이 있고 얘는 태키 그립이고 얘는 소프트 그립이라고 해서 이제 마찰력이 많이 생겨도 손에 까지지 않게끔 이렇게 나온 그립이고요. 아, 이게요? 예. 그러면 좀 미끌리는 확률이 좀 높겠네요. 약간 헤드가 돌아간다든지 대에 맞으면. 아, 근데 이제 땀이 나시는 분들은 또 땀이 나면 달라붙지만, 땀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립이 안 좋죠. 그런 분들이 얘는 그럼 테키랑 이 소프트랑 차이가 태키는 이제 땀이 안 나시는 분들이 쓰면 이제 달라붙는 그립이죠. 아 이건 땀이 나는 분들. 예. 아 그렇군요. 저도 이 그림은 처음 봤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뭐 쿠션 그립이든 가죽 그립이든 항상 선택을 하실 때 이제 브랜드마다 요 뒤에 보면 미리수가 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, 그 미리수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. 미리수가 표기가 안돼 있는 부분들은 매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뭐좀 두꺼운 그립을 원한다, 좀 얇은 그립을 원한다, 요런 거를 뭐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그립들을 아마 추천해 드릴 겁니다. 저도 뭐 그립에 대해서는 뭐 저도 윌슨 그 프로 그립을 맨날 쓰다가 이거죠. 네. 이걸 제가 선수 때부터 맨날 많이 썼는데 이게 그거보다 이 튜나를 그때 추천해 주셔갖고 썼는데 조금 더 비싸죠 얘가. 많이 가장 비싸죠 그립 중에. 그립 중에 제일 네. 비싸다고 보시면 근데 전 이제 코치기도 하고 직업이다 보니까 좋은 걸 써야 돼서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핫코치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그립을 고르자면 튜나 그립 이거 조금 추천합니다. 가격이 조금 비싼데 전좀 오래 쓰는 것 같아요. 다른 그립 윌슨 그립은 빨리 이게 이쫙 달라붙는 이게 나중에는 빨리 사라져서 맞을 때 그립이 헤드가 좀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네. 일반 오버 그립 중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키모니가 대표적이고 윌슨도 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, 뭐 사용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이 투나 그립은 12시간 정도 이상을 그쵸? 예. 사용해도 뭐 진짜, 예. 충분합니다. 제가 지금 이거 한번 가면 2주 써요, 2주.
네. 레슨을 뭐한 6시간 시켜도. 그래서 차라리 돈, 그러니까 돈값 해요. 맞죠? 내구성 생각하면 네. 비슷하지 않은 거예요? 그러니까 가격이? 예. 내구성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긴 하죠. 오히려 더 비싼 거 쓰고 더 좋은 촉감에 저는 개인적으로 튜나를 조금 구매를 하시는 게 다른 그립보다는 제가 써본 거는 좀 추천드립니다.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게 있나요? 그러니까 뭐. 우리